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우선은 이 친구는 4월 4일 날 태어난 친구입니다. 보통 크레스트 게코는 알을 보통 한 마리가 산란할 때 알을 두 개씩 낳거든요. 하나 낳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알을 두 개씩 낳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루 이틀이 지나도 태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알 껍질을 보이세요? 일자로 흠집이 나 있네요.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깨어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흠집을 내고 이제 나오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 아직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찢어보려고 해요. 이 친구는 4월 4일 날 크레스트 게코 아기입니다. 우선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너무너무 작고 소중하고 귀엽고 깜찍합니다. 안녕. 네,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인데 매년 키우면서 번식도 하고 부화도 시키고 케어를 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크레스트 게코가 최고예요. 아이고, 안 돼. 네, 우선은 한번 쪼개볼게요.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우선은 해보는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번식을 하고 이 시점 되면은 이건 왜 부화했는데 이건 부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와, 우선은 확실한 거는 태어나는 애들은 릴리 같은데? 태어나는 애들은 껍질이 되게 얇아져요. 부화 임박을 하면은 굉장히 껍질이 얇아지면서 벗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꼭 벗지 못하는 애들은 껍질 표피가 굉장히 두터워지고 딱딱해지고 질겨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안에서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는 거죠. 나름대로 그 안에서 발버둥 치지만 껍질이 깨지지 않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죠. 아이고, 이렇게 지금 도마뱀이 지금 꼬리랑 위쪽이 얼굴이고 한데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네요. 꼬리 나왔다. 아, 이게 쭉 밀면 될 것 같아. 짜야 돼. 그거 떠나서 얘가 지금 안 움직인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확실한 거는 알들은 스스로 보호하지 않는 이상 살릴 확률이 좀 적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10마리에서 한 마리 정도 살릴까 말까? 약간 그 정도의 확률인데 그래도 하면 살릴 때도 있어요. 안 짜죠, 이렇게? 어렵구나, 얘가. 보시면은 굉장히 질기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지금 방금 꺼낸 아이인데 힘들겠네요. 우선은 확실한 거는 같은 알인 게 분명한 게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같은 알 동시에 산란되어서 나온 두 개 알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걸어다니고 이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지만 이 친구는 좀 약한 알이었던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보통 하루 정도 지나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하루 정도 더 뒀는데 이 친구는 아예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을 동시에 두 개를 받았을 때 한 마리만 태어나고 한 마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되지만 극단적으로 빨리 쪼개서 꺼내주는 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보셨더라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건데 그냥 부화했을 때 얘가 같이 부화 못한 거를 봤을 때 바로 꺼낼 걸 그랬어요. 그냥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영상 찍어봤습니다.